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지금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기 진주 사천도 초비상이에요. 대구 시민, 또 경북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다들 조금씩, 잘 위기 극복을 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건강한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혹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나 안 그러면은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양해서 지금 한참 꽃이 피는 있는 아이들을 한번 다시 아십니까? 영상을 찍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봐보세요. 아마 요는 아이들은 금체 노빌이에요. 노빌인데 조금 이때까지 보기가 힘든 꽃이었어요. 풀첼럼 알바예요. 노빌리오입니다.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 나오고, 저 안에서도 꽃이,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바예요. 그라우카입니다. 눈디고. 이 아이는 엄청난 향을 많이 풍겨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노빌리오 여기에 지금 꽃대가 약한 20개 정도 올랐는데 이 아이는 저희 우리 부양꽃미남하고 나이가 부양꽃미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읽었던데 지금 상원에서는 약한 30년, 이 화분에서 30년 넘게 자란 걸 알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도쿄 버튼하고 일반 꽃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색 분류가 된 거예요. 이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에 취미 가는데 수집을 했는데 꽃들 아직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니카스테예요. 보충이 올해 제가 물을 조금 일찍 주었던 모양입니다. 꽃들 제대로 형성을 못했습니다. 자수성 석곡입니다. 캔이에요. 꽃 예쁘죠? 꽃도 굉장히 큽니다. 화려하고. 아그리가톰인데 꽃대가 지금 보이 꽃대 보이시죠? 꽃대가 무려 13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13개. 13개 나오고 있는데 뉴키다마루 하고 니카스테요. 무입니다. 프리라라 내가 우글거리 가지고 이 아이는 또좀 특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수집해 가지고 기르고 있는 품종이에요.
비트는 NC 글리아 비틀리나입니다. 맥힐라리아나나 요것도 요 아이도 엄청 큰 대주예요. 요 아이도 직경 한 30cm 되는 토분에 올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겠습니다. 부양 오키드 월드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요 줄기가 여러 개 돼가지고 여기에 몸통이 있습니다. 포켓너브예요. 트럭네한데 요거는 원종 아니십니까? 원종인데 요 쿠바에서 채취돼 가지고 한 거예요. 전에 들어온 거예요. 조금 크게 화면을 켰습니다. 맥시라리아입니다. 펜던티브예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부작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파타 산 제품이에요. 세르지네입니다. 모닝 글로리고요. 요거는 펜델리아눔 오클라텀이에요. 이 아이들은 싱싱 액혈이라고 올해 산모작이에요. 올해 벌써 세 번째 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잠깐. 보이시죠? 이거는 다 피면은 다시 한번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그런 아이예요. 산 제품인데 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아마 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대건 조설입니다. 위에는 저런 데는 조그만 골든아이 아니습니까? 골든아이가 지금 꽃이 한 장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곡신이 어렵습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대봉 꽃인데 이 4배째 제가 요 부작을 해봤습니다. 부작을 나니까 아무래도 제가 물 주는 실력이 딸려서 그랬는데 그랬는가 꽃이 그렇게 많이 달지를 않았네요. 쉐루지네요. 이거에도 비틀리는 교배종인데 꽃이 어떻게 필지 모르겠습니다. 루데마니아 콩칼라예요. 점점 자꾸 색이 물이 들어가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플라바가 이래 가지고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만 이렇게 하는데 장장 3개월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 안쪽으로는 또, 안쪽에, 덴드로비움이, 부작을 했는데, 덴드로비움들이 많이 피었었어요. 잠깐만 고기만 보고, 다음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요걸, 여기 덴드로 보이시죠? 꽃, 보이시는 요런 거, 지금, 아직 다 피지는 않았습니다. 요걸 하고, 요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피어가 나오는 중을 얘가 잠깐 해가지고 이게 보이시죠? 여기 다 피면은 제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다시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하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부양 시청하시는 분 이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각자 개인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두 다 꽃들 보는 그런 행복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